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외 입양 간 유기견을 살피러 캐나다까지 간 이효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자신의 반려견 순심이와 똑 닮은 강아지를 우연히 만나 눈물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 TVN 캐나다 체크인 3회에서는 인간 이효리의 한층 더 진솔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캐나다 체크인은 해외 입양 간 유기견의 안부를 물으러 캐나다까지 간 이효리의 12일간의 여정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이효리는 제주에서 캐나다로 입양 보낸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공감을 높였습니다. 김태호 PD가 연출을 맡은 캐나다 체크인은 이효리의 기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유기견 임시 보호소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이효리는 방송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캐나다로 입양된 유기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정을 짰습니다. 이효리가 제작진에게 연락했을 땐 항공권까지 예매한 후였다고 합니다. 김태호 PD도 이게 방송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TVN 편성 결정 전에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촬영팀이 이효리를 따라 나섰고 오디오 팀도 없이 마이크는 이효리가 직접 찬 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촬영팀이 잠들 땐 이효리가 자신의 개인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된 이효리의 12일간 여정을 따라 나선 캐나다 체크인 제작진은 그녀의 감동적인 모습에 대해 진정성이라는 단어 말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효리의 시선은 캐나다에서도 줄곧 강아지에게만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원에선 반려견을 위한 물그릇과 배변 봉투가 갖춰진 것을 부러워했고 운전을 하면 도로에 떠돌이 개가 없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이효리를 보며 24시간 강아지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순심이 닮은 강아지 만난 이효리 강아지에 대한 이효리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녀는 캐나다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마주했습니다. 포피노 캠핑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던 이효리는 붙어있는 바닷가를 걷던 도중 우연히 순심이와 똑 닮은 강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심이는 이효리의 첫 반려견으로 2010년 이효리가 봉사활동을 하던 안성 평강공주보호소에서 운명처럼 만나 그녀의 가족이 됐지만 가슴 아프게도 10년 만인 2020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효리는 순심이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화려하고 부풀어 있었다면 사랑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을 정도로 순심이가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애틋한 마음은 캐나다 체크인을 시청하던 누리꾼들에게도 닿았습니다. SNS 상에서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캐나다 체크인의 몇 장면들이 회자됩니다. 특히 이효리가 내가 그랬잖아. 어딘가에서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다고라며 눈물 짓는 장면은 반려견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반려인들을 함께 울렸습니다. 이효리와 동행한 공길 언니가 임시 보호했던 개를 1년 만에 만나 공손아 라고 부르자마자 공손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안기는 장면에서도 울컥했다는 댓글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이효리 솔직한 고백. 이효리의 진솔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제주 생활에 가끔 회의감. 그녀는 방송을 통해 화려했던 톱스타 생활을 뒤로하고 소박한 제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공길 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효리는 SNS에서 연예인들이 파리 패션위크에 가서 화려하게 사진 찍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 난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팬들이 원하는 건 저런 모습일 텐데 생활이 너무 달라졌다면서 이런 모습을 완전히 100%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약간 중간인 느낌이다. 인사하고 안녕했는데 결국 끝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로 가던가 여기로 오던가 나중에 어디로든 갈 거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좋다. 너무 좋다며 현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전하는 이효리의 누리꾼들은 언니가 뭐라든 항상 응원해요. 파리 패션위크 간 연예인들보다 여기 캐나다에서 강아지 돌보는 언니가 더 멋있어요. 소박하게 살아도 이효리는 이효리니까 기죽지 마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효리가 만난 유기견들은 저마다 애틋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있던 미소와 그의 새끼 눈썹은 열악한 보호소에서 구조됐고 링고는 주인이 있었지만 방치된 채로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이효리는 이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일일이 제작진에게 보여주며 누구보다 설레고 들뜬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꼼꼼히 기록한 덕에 프로그램에는 마치 견생일기를 보듯 해외로 입양 간 개들의 과거까지 고스란히 담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기견 봉사자들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링고가 떠돌이 시절 보살폈던 한 봉사자는 링고에 대해 사료를 주면 양보하던 착한 아이였다며 어느 날 안 보여 다른 유기견들처럼 무지개 다리를 건넜겠거니 했는데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유기견의 안부를 묻고 싶었던 건 이효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또한 이효리가 동행한 공길 언니와 함께 캐나다로 입양된 레와 그의 반려인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입양 신청이 없어 안락사 위기에 처했지만 캐나다로 해외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레오는 이효리가 쓰레기통 밑에서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총 6부작으로 편성된 캐나다 체코인은 유기견과의 재회라는 어쩌면 단순한 포맷의 방송이지만 반려견에 대한 꾸밈없는 애정과 조건 없는 교감이 자칫 진부해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캐나다 체코인을 시청 중인 누리꾼들은 방송을 보며 다시 만난 유기견들은 자기를 구조하고 보호해준 사람들의 손길과 사랑받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동물도 감정을 주고받고 이를 기억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느꼈다 등의 감동적인 반응을 전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